안녕하세요. 오늘 논문 발표를 하게 된 세계축제연구소의 유경숙입니다. 논문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에 감사를 드리고, 페이퍼 아이디는 6월 21일 53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강릉 단오제의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인데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강릉 단오제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역사적인 깊이와 이 어떤 콘텐츠의 역사성 또 종교 신앙적인 의미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히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현대사회까지 천년에 이르기까지 축제라는 그릇을 통해서 전수가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좀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컨텐츠 발전 방안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시점에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역사적인 의미와 뭐 학습적인 명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현대 가족 형태에서 어린이나 가족, 관광객들에게 좀더 어필할 만한 또는 향유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에 대한 개발이 분명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특히 한 1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길놀이, 뭐 이런 대표 콘텐츠들이 시민들에게 좀더 소구될 수 있는 어떤 표현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시점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가 뭐 시간적인 범위나 공간적인 범위, 내용적인 범위를 그 강릉 단오제 그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신주 빚기나 또 강릉 단오제 본 행사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또 특히 10년 전부터 강릉 단오제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신통대길 길놀이 퍼레이드 콘텐츠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연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인 현재 그 강릉 단오제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그 소주제는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이라는 주제로 지금 현재 강릉 단오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매년 그 음력 5월 5일, 그러니까 보통 6월 초 중에 그이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최 기관은 강릉 단오제 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강릉 단오제 보존회가 있어서 강릉시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매년 6월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략적인 예산은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억 3천만, 13억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자부담 비율이 높진 않지만 타 축제들에 비해서는 자부담 재정 자립도가 타 축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축제가 좀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크다 보니까 행사장 운영에 보통 400명 이상의 운영진들이 평균 하루에 400명 이상의 운영 스태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단오제 위원회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9명 정도 됩니다. 그럼 행정 지원 인력이 한 40여 명 정도 되고, 또 회장에서 전체 축제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운영진들은 보통 한 300명 가까이 281명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평균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좀 보자면, 이제 이걸 보기 전에 그 강릉 단오제가 매년 그 장기적으로 이 생명력을 지켜가기 위해서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가 청년 젊은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오 패스 같은 거를 발급을 해서 또 청년들이 이 강릉 단오제의 축제장에 와서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 안에서도 콘텐츠와 콘텐츠들끼리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지속해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축제장을
그 강릉 시내에 있는 남대천 그 장소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문화 공간들을 확장을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매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퍼레이드나 이런 걸 진행을 할 때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공연예술 분야의 집중적인 육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이 돼서 또 유사한 이후 범죄에 속하는 콘텐츠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들을 지속해 가고 있고, 특히 강릉 단오제가 어떤 전 국민적인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은 지역적으로 강릉에서만 이렇게 유독 단오제가 잘 보존되고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중요한 골자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하는 대표적인 콘텐츠로 시민 한 1,000명 정도가 함께 그 대합창을 부르는 영산홍과 시민 합창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신주빗기라고 해서 그 단오제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전 시민들이 쌀을 모아서 그 쌀로 시민들이 먹기도 하면서 우리 농경사회를 풍요롭게 지켜주고 있는 주신에게 바칠 술과 떡을 빚는 그런 용도로 신주빗기라는 사전 행사가 있고, 나머지 뭐 대관령 산신제라든지 대관령 국사선항제, 구산선항제, 학산선항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뭐 기획 공연과 전통 연희 마당이 진행이 되고, 무대 공연 예술제, 경연 대회 페스티벌, 청소년 어울림 마당, 또 해외 초청 공연도 있고, 단오제 체험존이라고 해서 수리치떡 맛보기, 단오 신주 맛보기, 또 창포로 머리를 감아 볼수 있는 유일하게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 또 강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주 및 봉정 행사, 뭐 소원 등 행사 등 콘텐츠가 축제 기간 동안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한 이 강릉 단오제 연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2년 동안 연속으로 지금 축제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무자들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큰 축제들에 비해서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는 좀 순발력 있게 움직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어떤 키트를 만들어서 가정집으로 배달을 해주면서 집에서라도 대형 공중 행사는 취소가 됐지만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단오제를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대적으로 굉장히 침체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강릉 단오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시기였고, 실무자들도 어떤 영역별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또 이런 시기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서 강릉 단오제의 어떤 공간 활용, 콘텐츠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종교적 성격의 콘텐츠 활용 방안. 그러니까 사실은 굿이라는 콘텐츠가 우리 역사적인 환경을 따져봤을 때는 굳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내 종교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믿고 지켜왔던 또 토속 신앙 같은 건데, 이게 현대에는 기독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굿이라는 콘텐츠를 배척하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프로그램을 통한 일관성 있는 어떤 콘텐츠들의 구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가라는 지점에서 조금 더 전문가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선행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축제에 비해서 강릉 단오제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됐었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던 건 사실인데, 특히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에 특히 한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다가 이제 너무 많은 논문이 나와서 그런 건지 최근 들어서 이제 강릉 단오제에 대한 관심이 좀 사그라든 그런 측면이 있고,
2000년대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도 한 300여 편에 이르는 강릉 단오제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있어 왔던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논문들이 강릉 단오제에서 소개되는 주 시인이 언제쯤 교체가 됐었고, 또 그 역사적인 기록과 사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뭐 그런 내용들과 또 하나는 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량 조사를 해서 설문을 통해서 참가 동기가 뭔가, 만족도 분석이 뭔가, 주로 관광학과에서 나오는 이런 논문들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강릉 단오제 관련된 논문으로는 로제 카이와의 놀이 이론을 적용한 강릉 단오제의 분석이라는 그런 주제였는데, 예를 들면 미미크리와 일링크스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로제 카이와의 놀이 이론을 따르면 축제의 기원은 결국 가면과 홀림, 다시 말하면 미미크리와 일링크스로 점철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축제에서도 결국 카이와가 주장하는 놀이적 요소를 제외한다면 결국 축제에는 본질적인 기능을 할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강릉 단오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미미크리와 일링크스적인 요소를 구분해서 프로그램별 특성과 내용 개선점들을 이렇게 논의한 그런 연구가 가장 최신의 연구였고, 그리고 강릉 단오제의 역사적인 신앙성 과 주신의 변화 과정을 연구한 박도식이라는 연구자는 강릉 단오제의 주신 교체의 시기와 역사적 배경에서 주신의 교체 시기를 최근 3, 400년 전으로 추정하는 그 과정을 밝히는 연구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내용은 뭐 1603년에 허균 선생이 강릉 단오제를 구경했다는 그런 기록이, 역사적 기록이 남겨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당시에도 단오제에서 김유신 장군을 주신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1762년에 주신이 범일국사로 바뀌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재구성을 해보자면 김유신 장군에서 범일국사로 주신이 교체됐던 시기가 선조 336년, 그러니까 1603년, 400년쯤 전 영조 시대인 그때부터 1762년 영조 때 사이에 이 주신이 교체되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을 밝히는 연구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릉 단오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2000년대 들어와서 한 10년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고, 이런 주신 문제가 아니라면 대부분 설문을 통한 참가 동기, 만족도 분석, 재방문할 거냐,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좀더 글로벌 시장에서 컨텐츠적 매력도를 잃고 확산시킬 수 있을 만한 전문가적, 세부적 어떤 컨텐츠 발전 방향성, 이런 연구는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그 집중적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주제는 신통대길 길놀이, 또 난장, 공연물, 먹거리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홍보 등 현재 강릉 단오제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과 한계점이 어떻게 될까? 또 하나는 강릉 단오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향후 어떠한 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선을 해야 될까? 요 크게 봤을 때 요런 두 가지 연구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에 참여하는 대상들은 최근 3년 이내에 강릉 단오제 현장을 1회 이상 직접 참여하고 관람한 경험이 있는 국내외 축제 전문가, 또 홍보 마케팅 전문가들, 퍼레이드 전문가들, 또 공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됐는데, 그것들을 조금 특징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일 뭐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만 좀 정리를 하자면, 발표 자료를 이제 순서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들을 제가 순서대로
넘기지 않으면서 발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연구 방법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연구 결과를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PPT에 소개한 것보다 실제 논문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강릉단호제 이 12명의 전문 이 응답자 중에 한 명은 해외 유럽에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현지 프랑스 축제 전문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강릉단호제를 3박 4일 동안 실제 관람을 하시고 나머지 국내 전문가들도 같이 개별적으로 3박 4일 또는 1박 2일 동안 현장 축제를 감상한 후에 이 모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 전체적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강릉단호제 전체 프로그램 중 킬러 콘텐츠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것이냐라는 내용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나온 건 신통대길 길놀이. 이건 전통적인 콘텐츠라기보다는 10년 전부터 강릉단호제를 좀 더 글로벌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인 도심 축제의 볼거리 측면에서 이렇게 개발이 된 후속 콘텐츠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습니다. 이 순위로 뭐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학사 노동대기, 관노 감영극 그리고 강릉 사투리 경연 대회가 의외로 굉장히 높은 순위로 결과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국내외 콘텐츠 전문가들이 보는 현재 강릉단호제의 모든 프로그램 중에 가장 가능성 있고 집중적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보는 콘텐츠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집계가 된 거고 가장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쳤을 때도 신통대길 길놀이 퍼레이드를 조금 더 확장하고 키워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국내에서는 조금 고민이 많은 단호 굿 프로그램도 현대인들이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보다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크고 그 자신들이 믿는 정도가 아닐지라도 이거는 한국과 강릉적 특색을 가장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전체 콘텐츠의 비율을 높여서라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 사물놀이 경연대회 순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뭐 예를 들면 축제스 강릉 단호제의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강릉 단호제의 매력 포인트가 어떤 점에서 장단점이 있는가를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이 지역적인 매력, 지역적 특성을 잘 담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지역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축제가 축제성은 얼마나 되는가, 또 예술성은 얼마나 되는가, 지역성은 얼마나 높은가, 국제성은 얼마나 높은가, 글로벌 시장에서 잘 노출될 수 있는 매력도가 있는가, 그리고 대중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강릉 단호제의 매력은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있긴 하지만 그중에 가장 큰 장점과 특징은 역시 강릉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담고 있다. 지역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안타까운 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저런 명분도 있고 볼거리도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예술적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게 조금 특히 해외에서 온 아티스트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이지만 또 해외 시장에 익숙하고 해외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 국내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예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하기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향후 강릉 단호제가 어떤 측면에서 그 집중적으로 이 콘텐츠들을 보완,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강릉 단호제가 현장에 갔을 때 지금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형 행사나 공연장도 마찬가지고 젊은 층들이 엔터테인먼트 쪽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실은 이런 축제나 이런 뭐 공연장 같은 데에 뭐 연극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반응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때문에 젊은 층들이 참여도가 낮고 노년층들만 즐비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의외로 현장에 1박 2일 또는 3박 4일까지 체류했던 국내외 전문가들의 반응은 강릉 단오제가 의외로 굉장히 젊고 해외 축제보다 오히려 젊다 이런 의견들을 의외의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도 요즘 축제에서도 잘 되는 몇개 축제만 잘 되는 것이지 해외에서도 노년층 위주로 그 전통 풍습 같은 걸 즐기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과 이 축제 컨텐츠가 세대 간 이어지질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릉 단오제는 의외로 젊은 층들이 소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의외로 굉장히 잘 발달된 측면이니까 앞으로도 이 점은 훌륭한 장점으로 지속적으로 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하나는 전체 프로그램 수만 따지면 대략 한 66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킬러 콘텐츠 후보, 이 중에 대표 콘텐츠로 글로벌 축제를 키우고자 할때 대표 콘텐츠로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가 측면에서는 역시 퍼레이드가 제시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강릉 단오제가 이렇게 발전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어떤 축제에 집중해서 좀더 육성을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 공에 진출시킬 것인가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의견이 나왔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표현법이라든지 컨텐츠들에 대한 어떤 구현 방식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예술적인 완성도, 예술성 이런 것들은 좀 다소 미흡하다 이런 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축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많이 염두를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단오굿 사실 우리도 이 굿이라는 거는 평상시에도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민속 신앙이기 때문에 처음 강릉 단오제를 처음 가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릴레이로 계속 진행이 되는 이런 굿을 보면서 이 주술 점술가 주술사들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걸 종교적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실제 강릉 단오제 보존에 축제를 만드시는 분들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강릉 단오제의 근간, 근본,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수하고 있겠지만 한편으로 또 젊은 층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압도적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키워야 된다. 그러나 되도록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굿을 잘 아는 강릉 사람들 또는 전문가만 알아 이게 무슨 굿이고 이 굿의 내용이 뭐고 형태가 뭐였고 저게 뭘 표현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전문가만 알아듣는 굿이 스무개면 뭐하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내용도 이 시의성을 담보한 시의적인 메시지를 같이 담은 그런 내용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강릉 단오제는 지금까지 축제 감독이나 이런 감독제를 활용하지 않고 축제 추진 위에서 보존해서 이 강릉 단오제를 지키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전문 이제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단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더 질적으로 완성도 높은 그런 컨텐츠로 키우고자 하는 측면에서 좀더 전문가의 트래킹이 필요한 단계인가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도 감독제 도입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히 퍼레이드 같은 경우 시동되기 길놀이를 좀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는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현재는 강릉 시내 대도읍 관아 쪽에서 도로를 거쳐 디귿자형으로 거쳐서 U자형으로 거쳐서 남대천이 파이널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그 코스가
지나치게 길고 그긴 코스 동안 관객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컨트롤이 잘안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파이널에만 볼거리가 유지되고 그러기엔 파이널 공연이 시행이 되는 남대천 위에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실제로 이 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데 전체적인 동선을 코스 길이는 좀 줄이고 그 안에 뭐 차량 정비라든지 시민들이 좀더이 축제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산교에만 파이널 무대에만 콘텐츠 볼거리가 집중되지 않고 곳곳에 스팟을 두고 이렇게 분산돼서 볼거리가 균형적으로 그 진행이 될수 있도록 조금 더 전문가적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 하나는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21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뭐 여러 팀이 많이 참여 시민들이 잘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강릉 단오제가 지금 가진 이 정도의 위상이라면 이제는 그 컨텐츠의 완성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21개의 읍면동이 각각의 자유로운 콘텐츠로만 할게 아니라 전체 콘텐츠의 스토리가 한 일관되게 하나가 유지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핵심 공간에서 예를 들면 남대천 아래에 남대천 우측 측면에 주로 이제 식당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남대천을 중심으로 모든 단오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을 텐데 현재는 식당 운영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체험 프로그램 위주다가 되다 보니까 사실 남대천 현장에 가서 남대천을 볼 수가 없고 남대천 강변을 벽으로 삼아서 모든 부스들이 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객들 입장에서는 남대천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식당 부스들만 즐비하기 때문에 식당 부스들이 남대천을 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건 먹거리는 다른 뭐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오를 유지하고 있는 강릉이기 때문에 조금 변질됐을지라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강릉 단오제의 본질적인 단오 모습을 그 식당들을 빼고 그 자리에 남대천을 배경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단오의 상징적인 장면들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참고로 머리 감거나 머리를 감거나 하는 그런 단어를 상징하는 콘텐츠들이 지금 식당 자리를 빼고 그 자리로 메인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를 잡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의 단어는 남대천이 아니라 강릉 시내 전역으로라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남대천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콘텐츠가 이루어지고 수년 전부터 이제 좀더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강릉 시내에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큰 호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향후에도 미래의 단오는 강릉 남대천이 아니라 강릉 시내 전역을 골고루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이 가야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현재는 강릉 단오제 시기에 강릉역에 내려도 현재 축제가 진행되는 도시인지를 전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 전체는 굉장히 조용하고 택시를 타고 남대천 축제장으로 도착을 해야만 여기가 지금 뭔가 축제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 강릉 단오제 정도의 위상이라면 콘텐츠 이 축제 시기에 남대천뿐만이 아니라 강릉 전역에서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을 알수 있도록 콘텐츠의 구현 방식이라든지 공간 활용이 좀더 고민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남대천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이라든지 상인들의 부스로 남대천이 이미 부스에 갖춰진 상태인데 그런 공간 활용을 좀 바꿔서 결국 남대천 자체도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남대천 자체도 또 하나의 단오제의 큰 볼거리로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
또 유쾌한 도시 이미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기간이 되어도 남대천 주변 공간 이외에는 전혀 이렇게 이 축제가 이 도시가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시기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의 도시, 뭐 휴양의 도시, 이 일반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강릉에 대해서 이제 떠올리고 있는 바다, 바다를 볼수 있는 동네 끝의 도시 이런 이미지를 빨리 줄수 있는 그 다양한 이미지적 소품용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축제의 도시, 바다의 도시라는 걸 상징적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또 강릉 사투리를 활용한 콘텐츠가 지금 현재도 굉장히 인기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메인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못 받고 현장에서만 관심,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을 전국 어린이 대회, 또 확장을 시켜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주 빅기 같은 경우는 그 강릉 단오제가 시작되기 한 2주쯤 전에 사전 전국적인 사전 홍보를 위해서 광화문에서 예를 들어 사전 이벤트로 의미 살리는 어떤 사전 이벤트 홍보도 될 겸해서 그런 이벤트로 사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너무 좋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강릉 지역에서는 이 단오를 맞기 위해서 시민들이 1, 2주 전부터 쌀을 모아서 이 돈, 이 쌀로 술과 떡을 빚어서 신에게 바치고 우리 시민들도 나눠 먹는 이 고유의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현대적으로 되살려서 이 축제 시작하기 바로 1, 2주 전에 홍보용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언급이 된 것처럼 미래 천년을 위한다면 전체 지금 현재보다 전체 콘텐츠의 절반 이상이 다 청년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도 전체 66개 프로그램 중에 시도되고 있는 뭐 AR 체험, VR 체험 이런 것들은 강릉 단오제의 주제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체험이라면 다른 지역의 모든 축제들에서도 아주 간단한 기술로 체험만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개되는 수준이라면 굳이 뭐 신기술이라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의 강릉 단오제에서는 굳이 요 정도 수준의 AR, VR 신기술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 별로 이 단오의 어떤 특징을 줄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강릉으로 가는 길에도 굳이 뭐 축제장까지 접근을 하지 못하더라도 단오 관련된 단오 도시락 이런 것들을 비행기나 KTX에서 단오 상품, 단오 도시락으로 상품 같은 것들을 개발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신상품이 될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리고 홍보 마케팅, 외지인이 어떤 정보 유입 경로를 통해서 강릉 단오제를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입 경로에 대한 상세 분석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축제에서 이런 분석이 자세히 되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강릉 단오제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릉 단오제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관객들과 또 관심이 없던 잠재 고객들에 대한 메시지가 분리돼서 진행이 돼야 계획되고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요것으로 논문에 대한 요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